4가지 재료로 국물을 솔직히 대충 깨닫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리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얘가 거의 뭐 한참 여름 되기 전에 삶는 거죠, 봄에. 근데 한 번도 꽃을 안 피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순짓기를 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짓기. 순짓기를 해야지 새순이 올라와서, 자, 여기 보이나요? 여기 순. 여기 보이나요? 이게 순입니다. 요 순을 잘라줘야 돼요. 순짓기.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를 순을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순을. 보입니까? 순. 이렇게 순을 끊어주는 게 순짓기입니다. 제가 안한 거죠. 몰라서. 네, 게을러서 안한게 아니고 몰라서 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짓기를 하게 되면 문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순짓기를 했더니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뭐이 사이에 안 나왔는데 보세요. 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야들이. 이게 순은 전부 다 올라올 가능 마디마디마다 올라올 수가 있는데 제가 여우에 키만 키우고 멀 때까지 키만 키우고 여우의 순을 안 집어준 거예요. 안 잘라준 거죠. 근데 순을 잘라주니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네, 옆에서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어요. 새순을. 새순이죠. 새순을 이렇게 풍성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새순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을 피워준대요. 저는 이때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몰라서 구문초도 키만 멀쭉히 키웠어요. 이렇게 키만 키우고 이걸 새순을 낼줄 몰랐죠. 새순을 내려면 순짓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왜냐면 살리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 그거를 이제 1년 겪어보고 왜또내 재료로는 꽃이 안 필까? 네, 얘들이 꽃을 한 번도 안 펴줬어요. 그래서 왜안 피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보세요. 한 개도 안 폈어요. 여기도 한 개도 안 폈어요. 뭐 키만 멀 때같이 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워서 그 순짓기도 하고, 네, 꽃대 올라온 거 옆에 또 순짓기도 하고,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밖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잎들을 이렇게 우리 잎들을 보이시나요? 이 잎들을 이렇게 붓으로 청소해 줘야 돼요. 이렇게 보이나요? 잎들을 이렇게 청소해 줘야 됩니다. 전투 정리하는 가위로 이렇게 최대한 보이나요? 딱 띄주세요. 이렇게 이 이파리를 띄주어야지. 이건 어차피 얘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파리를 띄주어야지 다른 잎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있죠? 풀, 가위로 탁. 최대한 이렇게 이만큼 남겨놓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이 길게 남겨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남겨놓으세요. 자를 때 길게 남겨놓고 그리고 이 영잎을 잘라주어야지. 여기 또 있죠?
연잎. 이렇게 노랗게 된 잎을 잘라 주어야지, 아, 내 하처가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놔두면 얘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죠.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뿌리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길게, 최대한 길게. 이렇게 하면, 잘라주면, 무릎병. 이거로 인해서 들어가서 물러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저는 길게 합니다. 길게. 여기 잘랐는 거 이렇게 말라들 가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라들 갑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똑 떨어지는 것도 쉽습니다. 잘 떨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는 이렇게 붓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잡고 붓으로 먼지를 떨어주세요. 공기흡 야들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잎들은 통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도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길게 남기고요. 길게 남겼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잎이 무성할 경우에도 잎을 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잎을 잘라주어야지 얘들이 바람이 통한다 그러죠?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바람이 통하도록 조금 잎들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바람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딱 잘라주세요. 이렇게 길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다니는 길들을 통풍이 잘 되게 잘라주세요. 이 제라늄들은 왜 이렇게 이파리가 작냐? 네, 혹시나 이렇게 물을 많이 줘서 얘들이 울음병으로 죽을까봐 거의 한 달에 한 번 물 줄까 말까 했습니다. 거의 물도 뭐 박하게 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너무 또 성장을 안 했죠. 물도 영양분인데 너무 안 좋아서 이파리가 아주 작아요. 진짜 작아요. 보면 싱싱하죠. 근데 단점은 뭐냐? 얘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물을 너무 안 줘서.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살리기에 급급해서 물을 안 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들이 어떻게 됐다? 안 큰다. 안 자란다. 네, 단점이 있습니다.